멜로망스님 감사합니다. 잘 자요. 처음부터 해서 그 여자애 살릴까? 소리 조금 커요. 오케이. 아니, 일단 가자. 엔딩 여러 개라니까 일단 봅시다. 만약에 이대로 진행을 했는데 엔딩이 너무 새드 엔딩이면 한 번 정도 더 할게요. 내 목표 호텔 들어가기. 뉴스. 최근 정치판과 미디어에서 드루비아 독립의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부분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경제입니다. 가라의 식민지인 드루비아는 다른 식민지 또는 행성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타이라늄과 같은 중요한 원자재를 시장가로 가라에 강제 수출해 가라에서 이를 가공하거나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벌어들이는 기업은 가라에 있는 광산업 대기업인 밀렉스와 태양계에서 타일라늄 생산국에 다소 독립적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라입니다. 드루비아가 독립을 쟁취한다면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곳에 타일라늄을 팔아 가라와 그 안의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는 행성이에요. 요렇게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야, 아마 보신 분들이 많긴 할 텐데 드루비아도 제 기억엔 행성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 가라에 식민지가 있는 행성. 그래서 거주민들이 독립시켜줘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오키갑. 아, 이거 계단이었다. 맞다. 아, 이게 다 좋은데 계단을 모르겠어. 너 빼고 나머진 차를 운전하니까. 넘기는 게 뭐였더라? 그래, 상황을 알려줄게. 호텔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선 안 된다고 말해줬어.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할로웨이가 지켜보고 있고 난 최고층 방에 드론을 띄워놨어. 게리 수사관님 말로는 거기에 저격수가 있을 거라더라. 이게 뭐냐면요, 어제 그 라코나 초반에 어떤 사람이 저격수의 총을 맞고 죽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러 와가지고 호텔 옥상에서 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정답을 맞췄어.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수사를 마저 하는 중이에요. 대신 아래층에서 불빛이 나오는 걸 봤어. 그 방에 객실 손님이 뭔가를 보거나 들었을지도 몰라. 내가 가볼게. 접수원 말로는 그 저격수의 방은 디아즈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었다고 해. 그 사람의 아이디 침넘버는 이미 확보했어. 지금 도시 전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네. 디아즈의 인상착의는? 호텔에는 CCTV가 없대. 부자들의 사생활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인상착의를 모르니까 네가 알아내야 할 거야. 문제지를 내게 보여줄게. 짜잔. 직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어? 위험한 범죄자가 이 호텔에서 도주한 것 같다고 했지? 잘했어. 범인의 아이디를 알아내면 말해줘. 난 안에 있을게. 수고해. 문제지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총알은,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문제예요. 총알은 어디에서 날아왔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그 보기 중에서 정답을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망하는 거고 맞추면 좋은 건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범인의 머리는? 무슨 색이다. 아마 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수염은? 깎았다, 금발이다, 적발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범인들에 대한 추리를 한 다음에 정답을 맞추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DI의 닐 콘래드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니 다른 고객님들을 방해하지만 말해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DI의 미용국 수상원입니다. 수상원님, 마스터키를 받았어요. 좋아, 가볼까? 가능하시면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카페도 조심해 주시고요. 네. 카테고리 좀 바꿀게요. 라쿠나. 가자! 방 조사하기. 그리고 얘가 아주 멋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씨잉 하고 얘기를 하면 총 들고 간다. 없다. 흉. 이렇게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요. 거의 다 마신 위스키병. 영수증을 보니 꽤 비싼 것 같다. 메모지. 가운데에만 이상한 모양이 그려져 있다.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멋진 욕조. 범인이 사용했으려나? 화장실에서 DNA를 확인해봐야겠다. 기가 뭐였죠? 아, 윤곽선 모드. 딱히 뭐가 없네요. 수석원님, 잠깐 이쪽으로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청유리 조각을 절단했다가 다시 붙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 잔여물로 밀어봤을 때 포켓레이저 절단 장치를 사용했나봐요. 저격수가 여기서 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듯하네요. 대신 실력이 엄청 좋아야겠죠. 여기 카펫에 작은 피자국도 있습니다. 아마 범인이 유리 조각을 만지다가 베인 거겠죠. 수고했어. 내 자리로 가서 DNA 검출반을 부르도록 하지. 다르면 말해줘. 넴. DNA. 되게 잘 썼나 보네. 뭐가 없는데? 윤곽선 모드. 얘를 어떻게 보더라? 방 조사 다 했는데? 밑에도 가봅시다. 뭐야? 뭐야? 동작 그만! 드론을 멈추십시오! 진정하십시오. CDI입니다. 난 루턴 로보틱스의 CEO다. 우와. 표정이 엄청 강단 있으신데? CDI에서는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는 걸 가르치지 않나 보지? 오, 아주머니 귀가 엄청 세신데? 아직 예의가 부족하구만. 그런 의미에서 무장 드론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좋아, 편하게 앉아. 서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하여튼 요즘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구만. 바쁘니까 빨리 끝내. 위층이 묵었던 사람을 아십니까? 이 호텔에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11시쯤에 복도에서 통화하는 건 들었어. 밤 11시에요. 복도에서 말입니까? 전화를 건 대상이 받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실시간으로 통화를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성 밖에 누군가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은 겁니까? 그 사람도 말을 했으니 실시간으로 통화를 한 게 맞는 거겠지. 뭐라고 하던가요? 몰라, 제대로 듣지 않았어. 가라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 다른 건? 바쁘니까 빨리 끝내. 전에 총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총성? 여기가 무슨 전쟁터인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아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어떤 소리를 들은 건 생각이 나네. 1시에서 2시 사이에 누가 코르크라도 딴 줄 알았지. 다른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르크? 이제 가는 거야?
같이 가서 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얌전히 다음 지시를 기다려주십시오. 그래, 여기 있지. 차를 마시기엔 아직 너무 뜨겁거든. 오, 아주머니 카리스마 쩐다. 흉? 이쪽은 다 된 것 같군.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잠재적 목격자 몇 명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디아즈놈을 추적해야 해. 그가 도망치는 걸 봤거나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봐.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거야. 범죄 현장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단서를 찾을지 모르잖아. 난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추 마무리된 것 같으면 그쪽으로 와. 렘. 근데 확실히 CEO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장르나 한 분야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은 뭔가 오라가 있긴 한 것 같아. 아, 괜찮아요. 다시 올려놨어요. 는? 안 올렸고요. 어떻게 디아즈가 호텔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야. 베니가 총에 맞은 시각은 새벽 1시 39분. 디아즈는 그 이후인 1시 45분에서 2시 15분 사이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 대강 언제쯤인지는 나온 거지.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갔느냐야. 문 쪽에 작동 중인 아이디 스캐너에는 그가 도착했을 때만 한번 찍혀있어. 그렇다는 건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아직 여기 있을 가능성은? 없어. 이미 내 드론으로 건물 전체에 그의 아이디를 스캔했거든. 뒷문으로 나간 것 같지만 걸어서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뒷마당에서 도주 운전자가 태워갔다는 게 내 가설이야. 대기구역에는 차량이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에 스캔하는 차량 추격기가 있어. 대기구역에는 차량이 오래 있을 수 없고 배달이랑 태우러 오는 차량을 위한 거거든. 자, 들어봐. 경비원에게 몇 분 전 데이터를 기록으로 뽑아달라고 부탁했어. 경비원 말로는 아까 누가 꺼놨다고 하더라고. 경비원도 몰랐으니 본인이 끈 건 아니겠지. 그걸 끈 게 누구였는지 알아내야 돼. 디아즈의 도주를 도와준 사람을 만난다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폰으로 문제지를 보내놨어. 추적기를 끈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제출하면 돼. 없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자료가 도움이 되겠지? 경비원 말로는 AR 장치로 차량 대기구역의 스캐너에서 바로 읽을 수 있다고 해. 알겠어. 디아즈의 도주. 문제지가 하나 더 생겼네요. 경비원, 피아니스트, 접수원, 바텐더. 네 명이네요. 조사를 해봅시다. 실례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1시 반에서 2시 15분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로비에서 호출이 오기 전까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층에 제 개인방이 있거든요. 개인방이요? 여기서 지내시는 겁니까? 대부분은요. 네, 감사합니다. 인상착의는요? 나? 전자체크인. 네, 스미스 씨요. 꺼진 적이 있습니까? 아, 꺼져요? 아니요, 24시간 내내 작동하죠. 보통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진 않죠. 네, 고작 엊그제 설치한 물건입니다. 벌써 상태가 나쁘다니 믿기지 않네요. 아마 스미스 씨가 추적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줄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고객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으니 그가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긴 한가 보네. 물어보자. 피아니스트. 실례합니다. 혹시 이때 나가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밤새 바로 이 자리에 있긴 했지만 누가 나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았네요. 콘서트가 있어서 계속 연주했거든요. 새벽 1시에? 디아즈라는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8층 객실 손님 말인가요? 어제 대화를 나눴던 것 같네요. 도착하고 나서 바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가 가지고 다니는 비올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 비올라를 가지고 있대. 케이스 안에 있었어요.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인상착의는요? 어땠어요? 빨간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문제지.
범인은? 적발. 비올라 케이스? 적발. 이렇게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부인.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때 나간 적 본 적 있음? 오호. 죄송하지만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 호텔은 폐쇄될 예정입니다. 댁에 돌아가실 때에는 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디아즈 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술은 안 마셨구나. 근데 집에 있던 위스키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온 걸까?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차량 추적기 말이에요. 오작동이하니 확실히 꺼진 게 맞습니까? 아마도요,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켰더니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설치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일치. 주로 펠리시아나 베른트에게 잠깐 봐달라고 하죠. 펠리시아나 베른트요? 펠리시아는 바텐더입니다. 항상 자기 아들내미에 대해 떠들어대죠. 베른트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늘 밤에 그들에게 일을 맡겼었나요? 네, 어디 보자. 펠리시아는 밤 10시, 베른트는 새벽 12시 45분이었네요. 둘 다 15분 정도였고요. 감사합니다. 디아즈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네. 이때 누가 나가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차로 누가 데리러 왔다든지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콘서트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갔어요. 다만 전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요. 저녁 8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됐죠. 끝난 이후에 바에 간 사람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있을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되나요? 아니요. 담배 피우시려고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동안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마도요.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뒷마당에 위스키를 보관하십니까? 밖에 놓기엔 비싼 브랜드인데요. 아, 오늘 배송품 중 하나인데 안으로 들여놓는 걸 깜빡했나 보네요. 바텐더에게 알리도록 하죠. 차로 위스키를 여기 놓고 간 건가요? 네, 주류는 꽤 늦은 시간이 오더라고요. 몇 시쯤에 배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쉬고 나서 다시 들어갔을 때 왔던 것 같네요. 정확히 밤 10시 10분일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때 메시지를 받아서 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알 수가 있나? 일단 오른쪽 끝도 한번 가보고 뭐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갑시다. 저 위로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고. 다 했나? 원래? 안 돼! 담배 피지 마! 우리 안 피기로 했잖아! 아, 이거 뭔가 자꾸 담배 피라고 하는 거 좀 의심스러워. 직원과 대화하기.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니고.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차량 추적기 말입니다. 차량 추적기가 꺼져 있었어요. 알고 계신 거라도 있습니까? 오늘 밤에 경비원의 일을 대신 봐줬나요? 네, 고장 몇 분이었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을 때 추적기는 켜져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비원이 돌아올 때까지 앉아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차단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전에 차량 추적기가 꺼져 있던데 왜죠? 알고 계신 거라도 있나요? 아까 경비비를 조금 맡았다고 들었는데. 어떡하지? 직원 대화 다 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감사요. 어, 이거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추리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제출을 못해. 진행 중이라 제출이 안 돼. 저 밖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뭐요? 뭐 없는데? 그냥 나가는 걸까? 그 반박이 제출 자체가 안 돼요. 나가자. 다음 목표가 차량 추적기 조사하기도 있으니까. 가봅시다. 오른쪽에 있을까? 차량 추적기? 이쪽에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차량 추적기가 있을지도? 없구요. 아물랑! 이 누르면서 돌진! 뭐가 없는데? 뭘까요, 민들? 글쎄. 아니, 난 위로 가고 싶은데 위로 못 가. 버그인가? 이거 한번 싹 훑으면서 다 봤는데. 아예 끝에까지요? 그 오른쪽? 오른쪽 아예 끝에까지 없어. 이거는 봤던 거고.
같아요.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이렇게 쓰러는 데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왜 없어?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오른쪽에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끝에 갔던가요? 한번 가볼게요. 밑에서 보여가지고 없어서 대기권이 했는데 있어야 될 수도? 아이고,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없어. 뭐야? 뭐야? 알려줘. 안 본 게 없는데? 기록. 맞아, 차단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열차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오른쪽, 왼쪽 계단의 전봇대? 뭐지? 위스키는. 근데 거기에 상호작용하는 그게 창이 안 떴었거든? 여기 얘기하는 거죠. 끝났어. 두 번째 전봇대? 여기? 어! 찾았다. 로그. 겹치는 게 없네요. 이러면 됐나? 뭐지? C! 어이구, X 누르고 있었구나. 어, 됐다! 차량 추적기를 보고 언제 나갔는지 시간을 보면 되는 거구나. 한번 봐봅시다. 언제 꺼졌냐면 6시부터 7시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8시 26분부터 9시 반까지? 9시 반부터 10시까지. 어머, 다 띄움띄움인데? 이때도 띄움띄움인데, 이때도 띄움띄움이잖아. 차량. 무슨 말이지? 10시 이후에 다 꺼졌으니까 저때 껐다는 건가? 물어보자. 없고. 오케이, 내가 맞춰야 된다 이 말이지. 정보원, 경비원, 펠리시아가 밤 10시. 펠리시아네. 바텐더. 바텐더니까 끄지 않았을까? 10시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 얘한테 혹시 오늘 말 걸고? 바텐더.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것 같군요. 정말 집에 가봐야 해요. 어, 그래!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집에 간다고 했나봐. 그 후 대기구역에는 스캔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말로는 뒷마당에서 밤새 사람들이 차로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말에 따르면 10시 직후에 배달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건 추적기가 이미 꺼져 있어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시다면 별도의 취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 집에 가야 된다고요. 디아지스가 행성 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살인이요? 이런, 전 그가 뭐라고 했었는지 몰랐다니까요. 단지 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나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디아지는 수작을 건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는 누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요. 찾아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머무를 거라고요. 그는 제게 차량 추적회를 꺼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그 대가로 돈다발을 제안했죠. 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걸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몰랐어요. 아이,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길 만한 돈이지. 완전 검은 돈인데. 전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유명인이랑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손님이 특별한 부탁을 종종 하긴 해요. 이번 부탁은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요. 그랬다가 디아즈가 오늘 밤에 나서는 걸 봤어요. 흰색 벤을 탄 남자가 데리러 와서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피가 식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거고요. 그게 당신이었군요. 벤을 타고 달아났다는 건 왜 바로 말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나봐요. 그가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으니 거기서부터는 수상한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었죠. 차를 목격한 것 때문에 저까지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어, 나 못 봤다. 디아즈 씨는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죠? 마르고 키가 크고 빨간 머리와 빨간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아까 대화에서 어마한 거를 하나 봅시다.
어디지? 여긴가? 배를 타고 달아난다는 걸 요거 봤던 건데. 아, 이거다.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해 더 자세히 본건 없었나요? 여기다. 그럼 이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나왔는데. 왜못 맞추는 거죠? 그놈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것 같습니다. 바텐더를 매수해서 뒷마당에 차량 추적기를 꺼달라고 요청한 거죠. 바텐더가 추적기를 끄고 난후 흰색 밴이 나타나 대야즈를 데려갔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텐더는 경찰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고요. 모르는 사람이 협조해주고 발설하지 않을 거라고 믿다니 위험한 계략 같은데. 제 생각엔 미리 짜놓은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적기는 고작 이틀 전에 설치되었으니까요. 걔 처음부터 한 통속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제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체포를 하는 게 좋겠어. 네. 그 차가 맞는 것 같아서 흔적을 쫓아갔지. 마지막으로 스캔된 게몇분 전이었고, 지금은 주차되어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지하철로 몇 정거장 옆에 있는 하류층 구역에. 잘했어, 닐. 가서 확인해봐. 난 팀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대기 중이야. 직접 보고 싶으시다네. 그럼 전 본부로 돌아갈게요. 현장보단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게더 도움이 될 테니. 알겠습니다. 다음 지하철을 타고 가죠. 이따 보고하겠습니다. 가야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 할 일은 지하철 탑승하기. 가자. 절대 지하철 타! 달려! 왔다. 열려라! 참깨! 뿅. 그러게요. 수석언님 계속 지하철만 타고 다니시던데요? 할까요? 띠리리리. 네, 여보세요. 닐, 배는 찾았어? 지금 보고 있어. 버리고 갔나 봐. 당연히 그랬겠지. 닐 위치로 조사반을 보냈어. 그건 맡겨두고 범인을 쫓아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디아즈에 관해 좀더 알아봤어. 놈의 아이디는 위조된 거였어. 호텔에 체크인하기 전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 위조 아이디는 구하기 어렵지. 그걸 넣을 외과의도 필요하고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주입할 실력 좋은 해커도 필요하거든. 확실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네. 여러 사건이 더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현장 조사하기. 콘서트를 감상하러 온 사람 같지 않군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저쪽에 밴을 세운 사람을 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밀고 자르 보이나요? 그럼 제가 경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좋아요. 경찰이 아니라면 뭐죠? CDI의 닐 콜레디입니다. 그게 경찰, 네. 또 비슷한 맥락이 다른 건가? 전 밖에 나온 지몇 분도 안 됐어요. 강아지 배변 때문에 잠깐 나왔다 들어갈 거거든요. 으앙, 얘가 강아지인가 봐. 귀여워. 응? 뭔가 제대로 조사하고 싶다면 저 아래 부두로 가보시죠. 제 친구 로버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개자식들이 친구의 보트에 올라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조사할 만한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지 않나요? 저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헐, 댕댕이 너무 귀여워, 도트. 뭐야, 이거?
길로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뭐 제가 못 본 거 뭐가 있나요? 어, 있군요. 부두! 이 말뚝이 메어있던 밧줄은 최근에 누가 포켓레이저로 자른 것 같아. 어, 얘도 포켓레이저네. 이쪽은 따로 뭐 없고. 달려요! 얜 뭐야? 땡스! 담배인가? 부두는 다 본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찾던 뱀일 것이다. 번호판이 없다. 소형 우주선인 줄 알았네. 뭐 없고? 달려요. 아, 아직까지 뭐가 없는데? 부두가 저기잖아. 태워달라고 해야 되나? 위에 상호작용도 없네요. 내려가자.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 거 누구요? CDI의 닐 콜리드라고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CDI, 범인을 찾을 땐 항상 이 아래로 내려오는가 보지. 우린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키 애플이 최근에 저쪽에 누가 자는 것 같은 밧줄이 있더군요. 밧줄에 대해 뭔가 아십니까? 누가 보트라도 숨진 걸까요? 로버트가 여기로 부른 건가? 네. 그럼 그 녀석과 얘기해봐. 어이! 위에 분? 아까 여기 아니었나? 어! 여기 보트 앞에 아니에요? 올라가... 아! 뭐 들어갈 수가 있네, 그 와중에. 드디어 처음으로 경찰이 응답해줬군. 지난달에 어떤 불량배들이 내 보트를 훼손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말이야.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구라쳐, 구라쳐. 어떤 개사식들이 내 보트를 훔쳐갔어. 이미 전화로 설명했잖아. 그렇군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이 새벽 3시 40분이니까 1시간 전쯤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에드가 뭔가를 외치더군. 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갔지. 보트는 이미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렇군요. 놈들이 훔쳐가기 전에는 여기 얼마나 오래 정박해 있었죠. 한 일주일 좀 넘기었나? 최근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추적할 방법이 있습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보트는 전부 항구 입구에 스캐너에 찍혀. 옆에 있는 항구 AI에 그 정보가 있지. 내가 경찰임을 증명하면 정보를 보여줄지도 몰라. 해보죠. 보트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몰라. 이름은 베르타. 기록이 없습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한테는 그냥 베르타야. 측면에 도둑으로 짐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찰복이 아닌데? 잠깐! 이거를 구라를 칠까 말까. 이거를 이실직구를 하는 게 낫나.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낫나. 이쯤이면 이실직구를 할까 이제? 사실 전 CDI 소속입니다.
여기 제 패치요.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당신은 보틀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쫓는 그자가 누구지? 내 보틀에 침몰시키기라도 할 텐가? 아니요, 그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내야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하지만 애드가 봤다고 했지. 제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던 것 같던데요. 성격 나쁜 노인네라 그래. 저희를 돕도록 설득할 순 없을까요? 하! 애드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게다가 자네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잖아. 너희 관료들 중 하나가 전에 있던 항구에서 애들을 쫓아냈지. 만약 자네에게 동정심을 보였다? 그럼 거기서 끝인 거야. 그 사람에겐 중요한 곳인가 보군요. 만나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내 모텔을 되찾아올 거야 말 거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찾게 되면 연락드리죠. 목표 업그레이드 됨. 애드와 대화하기. 항구 AI와 대화하기. 애드. 친구분께서 당신이 보틀 훔친 사람을 봤다거던데요. 말씀을 줄 건데 제가 조사할 수 있게 본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GDI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겠지. 사기와 절도 같은. 종종 그러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돕나? 모두를 돕습니다! 난 일전에 마투나 항구에서 쫓겨났어. 젊었을 적에 이 보트를 샀을 때 그곳에 자리도 함께 내주었지. 지금은 구역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곳곳에 공사를 하고 부자놈들이 들어오고 있지.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별일 아닐 거라고 했어. 그러더니 2주 전엔 보트를 정박시키려고 했더니 돈은 내라지 뭐야. 새로운 관리 방식이라고 하면서. 오. 회사에 연락했더니 변호사 어쩌고 하더군. 그래서 다른 곳에 가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이 초라한 부두 좀 봐. 괜찮은 술집판은 없다고. 내 자리를 되찾는 걸 도와준다면 내가 본 걸 말해주지. 그래요? 알겠어요. 노력해보죠. 별일이 다 있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겠어. 서로 폰을 연결해놓지. 내 자리를 되찾으면 연락해. 네. 몇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내 자리는 마투나 항구에 있어. 레드헤링 바로 옆에. 레드헤링이요? 술집 이름이야. 최고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내 친구 프레드를 찾아. 항만장이야. 가서 말을 걸어봐. 여기서 운하 아래로 몇 킬로 정도 가면 돼. 몇 킬로? 알겠습니다. 항구 AI와 대화하기. 항구 AI는 뭐지? 항구 AI? 오른쪽 끝에 있던 거? 아, 맞아, 이거! 항구 안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항구의 최신 교통정보를 보여줘.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교통정보는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GDI의 닐 콜레드다. 네 아이디를 스캔해. 스캔 중. 삐리릭. 어서오세요, 닐 콜레드 수사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의 교통정보, 빨리. 알겠습니다. 교통정보를 보여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신가요? 됐어. 닐, 알아낸 것 좀 있어? 왜 안 넘어가? 아직은 아닌데 곧 있을 것 같아. 그놈이 보트를 훔친 듯해. 보트?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스캐너를 피하기 위해서겠지. 차량이나 사람만큼 자세히 추적되진 않으니까. 하지만 보트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속도도 느리고. 항구 입구마다 스캐너가 있을 텐데. 문제는 아직 그 보트의 아이디를 모른다는 거야. 대신에 여기 지역교통정보 기록이 있어. 또 교통정보야? 그걸로 그 보트가 언제 도착했고 언제 떠났는지 알아? 아마도 목록에서 그 보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만. 좋아. 아르님은 수차패드로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보트를 찾아볼게. 네. 조사하기. 누르기. 네 눈.
뭘까? 중간에 11시 이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정도? 얘가 제일 긴것 같은데, 6시간이라서. 나간 보트. 어우, 땡. 5일, 5713.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다 물어볼까? 들어오고 나간 보트. 데비가 눈이 침침한가 안 보이는데? 들어온 거에 없는데 나간 거? 한 봐봐. 68, 48, 1919. 얘도 없어. 681981. 또 없어. 9. 없어. 683098. 아, 683098 있다. 683098. 나간 시간이 중요한데, 나간 시간이 언제였죠? 그 얘기해줬나요? 새벽 3시 40분이니까 1시간 전쯤에. 2시 40분. 두 개인데. 이거잖아, 683098. 2201? 90. 일주일이나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닌 듯? 683098은 어제 들어왔다, 내일, 아니, 어제 들어갔다 오늘 나갔으니까 210190일 듯? 아, 얘도 있네. 근데 788901도 어제 왔었어. 210190만 없어. 0190. 답이 왔나? 지하철 탑승하기. 가자. 대충 딘듯. 여보세요? 네가 보내준 아이디로 보트를 찾았어. 꽤 근처에 있네. 몇분 전에 다른 항구에 도착했어. 지금 위치를 보내준. 아. 뭐래? 디아즈의 아이디 친 말이야. 방금 스캐너에 찍혔어. 오! 나이스! 디아즈는 걸어서 지하철역을 지나간 거지. 그럼 지하철을 탔겠네? 아니, 양쪽 출구 모두에서 스캔됐어. 왜? 내가 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지하철 들어와. 왔다. 내가 먼저 가라 그런 거지. 나보고. 무서운 니. 근데 양쪽 출구에서 왜 칩이 두 개를 발견된 거지? 두 개가 발견된 거지? 뭔 소리지? 타세요. 둥둥둥. 둥둥둥둥둥둥. 똑똑. 범인 찾기.
거미님! 왠지 위에 있을 듯? 저한테서 손 떼세요! 전 그마슈 부인! 왜 날 체포하는 거죠?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제 변호사와 얘기하겠어요! 변호사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아마도요? 그럼 서로 부르시죠.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왜 제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이 근처에 소총을 든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랜델 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시죠. 잠시만요. CDI의 닐 코네드입니다. CDI요? 중앙수사부말입니까?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셔서 다행이에요. 이 경찰 두 명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 전체가 폐쇄됐을 거예요. 근처에는 소총을 가진 남자가 있고요. 그린델씨 때문에 매주 출동합니다. 지난번에는 차가 너무 커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전에는 한 거리상인이 아파트 단지 밖에서 서성거린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지 꽤 됐어요.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부탁이에요. CDI 선서에 따르면 절 도와주셔야죠. 완전 악질인데? 저도 그쪽이랑 같다는 걸 모르시나요? CDI 소속이라고요? 아니요, 상류층이요. 전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상류층에 좋은 집이 있었죠. 어, 근데... 아, 아니 근데 아주머니 12년이면 사실 좀 그런데요? 어? 오! 그동안은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가정폭력이 아닐까 해서 보던 영상을 끄고 듣기 시작했어요. 여기선 그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들려드릴게요. 뭔가 의심쩍어서 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뭘 하셨다고요? 그건! 뭐 범법행위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나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대화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모두 가만히 계세요. 시간 낭비일 텐데. 뭐 어쨌든 그럼 기다리죠. 어디 보자. 얼굴이 바뀌었네. 새 얼굴 마음에 들어. 난 아니야. 술 마셨어? 이게 뭔 소리야? 헉! 비올라가 바이올린... 그니까 바이올린 저거 얘기하는 게 총인가봐. 왜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케이스 같은 데다가 그 총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음어였나봐. 줘라. 어. 데이터는 확보했어. 노인네는 전혀 모르는 눈치야. 나에게 줘. 보스가 계획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어. 어, 건네주는 건 내가 할게.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너 대신 내가 나올 거라고 했어. 어... 11시에 자고 있었다. 네가 어떤 경로로 가려고 했는지 알아. 스캔하지 않고도 조로스 광장을 돌아다니는 방법도 알지. 왜 안 해줬지? 그때 일 이후로 보스랑 얘기했는데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 보이트! 여자 이름이 조라고 남자 이름이 보이트. 어, 8시 30분. 이따 알았어. 그 대화를 보니 어떠세요? 그 방을 봐야겠어요. 날 이 사람들이 있었던 방을 봐야겠어요.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역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다 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뭐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무슨 사건 말입니까? 기밀입니다. 만능. 기밀입니다. 아주머니 어디로 가야 돼요? 알려주세요. 왠지 이쪽일 것 같은 느낌 쓱. 여기인가?
그린딜 씨와 대화하기.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오른쪽 문에서 목소리가 들렸고요. 감사합니다. 어모 좀 해주세요. 오, 들어간다. 아, 아무튼 기밀임. 오케이, 가자. 시리아이다, 문 열어. 너무 포위됐다. 머리 위로 손 올리고 나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쉿. 나오지 않는다면 셋을 세고 문을 열겠다. 하나 둘 셋. 모두 무릎 꿇고 머리 위로 손 올려. 들어간다. 오, 아무도 없군. 모두 복도에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죠. 뭐가 없네. 휴지. 줍줍. 어, 뭐지? 실례합니다, 그린데씨. 여기서 열쇠를 발견했는데 어디를 여는 열쇠일까요? 아, 그러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9번 방이네요. 이 건물의 방열쇠예요. 하지만 방에 숫자 붙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숫자는 예전 시스템 거예요. 제 방 번호는 4였어요. 그쪽이 발견한 열쇠는 원래 5였고요. 저쪽에 평면도가 있어요.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닐, 상황은 어때? 방금 운이 좋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린델 부인이 범인과 관련해서 경찰에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놈의 진짜 이름은 보이트인 것 같군요. 여기 아파트에서 조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과 만났고요. 그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지? 그린델 부인이 이웃에게 관심이 많다고만 해주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여성이 나이든 남성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훔쳐 저격수에게 준 것 같습니다. 저격수는 조러스 광장에서 오전 8시 반에 제3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잘했어, 닐. 팀장님께 즉시 보고하도록 하지. 그 데이터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그런데 왜 저격수가 직접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건네려고 하는 거지?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네트워크상에서는 유출된 게 들통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정부의 최고 기밀 데이터라는 뜻도 되지. 그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면 그냥 조심성이 큰 걸까요? 아, 그리고 여자가 숨기고 있던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 건물의 다른 방 열쇠예요. 그곳에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방인지 아나? 숫자가 적혀있는데 그 숫자가 적히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린델 부인 말로는 예전 시스템에서 자신의 방이 4, 옆방이 5였다고 합니다. 저쪽 벽에 평면도가 붙어있으니 가서 확인해봐. 예전에 어떤 식으로 숫자를 붙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팀장님께는 내가 연락해서 설명드리지. 그러면은? 아니, 저쪽 있는 평면도가 어딘데요? 못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아, 이거구나? 이게 창문이 아니네? 창문인 줄 알았는데? 1, 11호, 12호, 13호. 번호가 뭐였죠? 단서. 아파트 9라고 적혀있다. 9.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4번, 5번, 6, 7, 8, 9니까 여기 아닐까요? 보고하도록 해. 그럴 것 같은데? 여기가 20번 대일까? 봐봐. 여기 밑에 내려갈 수 있네? 여기서 올라갔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 막혔잖아.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막혔어. 여기가 22번이잖아. 그러면 4, 5, 1, 2, 3, 4, 5, 6, 7, 8, 9니까 33인 거야. 33. 어떻게 보고해요? 말 걸어요? 알게 됐습니다! 안다고요! 알게 됐습니다!
스타피드로 하는 거군요. 안 눌립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파트 찾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보내줘 보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찾았습니다. 어? 뭐지? Descending through the layers was easy these days if you didn't have one of the few jobs that still existed. Basic income wasn't enough for most people, even around here where living was relatively cheap. Although somehow our economy had never been more productive. 갑자기요? 오. 이렇게 갈 수 있나 봐. 굿. 여기가 어딥니까? 52. 내려가야 합니다. 허우, 척척이 왜 이렇게 잘 찾았음? 레전드. 3층. 여기입니다. 어? 어? 보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뭘 하시려고요?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 CDI 소속의 닐 콜레드라고 합니다. 우와, 다행이다. 뭐야. 제발 물 좀 주세요. 그럼요. 자, 여기요. 이름이 뭔가요? 라일라예요. 다치셨나요? 아니요, 조금 따갑기만 해요. 손목은 불덩이처럼 뜨겁고요. 이제 안전해요, 라일라. 의사를 불러드리죠. 띠띠띠띠띠. 뚜루루루루루. 의료팀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어요. 젠장. 어떤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저랑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요? 여긴 당신 방입니까? 네, 맞서보려고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힘이 셌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처럼요.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그 아까 얼굴 바꿨다고 했잖아. 새로운 걸로. 그거를 이 사람 얼굴로 바꿨나봐. 손님을 만나고 이틀, 아니 3일 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다군요. 오, 그럼 진짜 개무섭겠다. 아니 님들, 집에 딱 왔는데 손님 만나고 왔는데 내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이 내 집에 있어. 오, 소름. 왜 그 여자가 당신 흉내를 내죠? 저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생각해봤어요. 그 여자가 또 접근할 만한 사람은 없나요? 제가 아는 사람 중 별로 중요한 인물은 없는 것 같네요. 제 손님들을 제외하고요. 손님들이요? 부업으로 알선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갇혀있고 디너파티에나 가는 거라고요. 수준 높은 손님들만 있답니다. 전 학생이고 관리비를 충당하기엔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럼 그 손님들 중 누군가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묶여있는 바람에 약속이 못 나갔으니까요. 전 사장님이 절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 여자가 그 손님에게 간 걸까요? 무슨 짓이라도 저질렀으면 어떡해요? 제가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죠. 당신은 용의자가 아니니 걱정 마세요. 어떤 손님이었죠? 직업은 공무원인가 그랬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길 원했죠. 사장님은 단골이라고 하셨는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이름이나 주소는요? 제 폰에 있는데 그걸 그 여자가 가져갔어요. 그렇군요. 손님의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뭔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터스 알선소에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 근처예요.
근데 저도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의사가 돌아오면요? 오! 증언이 올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또 오셨어요. 라일라, 여긴 제 파트너인 게리 수사관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단서가 사장에게 있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나 보라고? 그러지 뭐. 만나서 반가워요. 그 앞에 사람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라일라, 알선소는 어떻게 찾죠? 이 건물 옥상으로 가보세요. 제일 꼭대기 층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제일 꼭대기 층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 층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 층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한 번씩 다시 읽어야 돼. 오이구야. 제일 꼭대기 층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와우.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전 손님이 아닙니다. CDI 소속의 닐콜레드라고 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드박이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직원 중에 라일라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일라, 귀여운 아이죠. 착하고 믿음직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한동안 못 봤네요. 그저 요청이 들어오면 폰으로 전달해주기만 합니다. 대부분 수락하는데 어쩔 땐 안 하기도 하죠. 이번 주에 약속이 잡혔던 고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그에 대해 더 알아야겠군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이라도 한 겁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밀!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계약상 아직 몇 달이 남아있는데 관돈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오! 전부 고위층 분들입니다. 아, 직원한테 마지막 남은 건이라도 다 해달라고? 싫습니다. 말해보죠. 쉘라 노박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 건물을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일로는 못 가고. 이 아파트에서 아래층. 제일 아래층이 아니었죠? 그냥 아래층이지. 지하철역이 보인다면 빨리 너무 많이 간 겁니다. 이거 아닌데? 가보자. 저 여기서 한층 위. 여기서 한층 위. 여기.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뭐야.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전 CDI 소속의 닐 콘레드라고 합니다. 쉘라 노바가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직접 말하고 싶군요. 제 동생을 아무나와 대화하게 될 순 없어요. 볼 일이 뭔지 말하세요. 배치를 보여줬었습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주위 수사관입니다. 동선이 보는 거라면 낭비하시는 겁니다. 신라는 녀석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오빠, 내가 말해볼게.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쓰레기한테 못 돌아가. 널 위협하게 두진 않겠어.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오빠? 오빠는 죄송해요. 그냥 절 도와주려던 것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게 볼 일이 있으시다고. 오빠분이 예상하셨듯이 로타스 알선소에 통순씨가 당신에게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를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오신 건가요? 왜 그 이 밑에서 일하지 않는 거죠? 제가 다시 들어가서 대화를 거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톰슨 씨가 당신을 고소하겠죠. 잘 들어요.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만약... 강요한다면요? 오, 그런 건 아니네 또. 전 테너스와 관련된 우주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돈이 없어요. 대학도 못 나온 드로비아 출신의 이주민은 가라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벌만큼 벌었어요. 아하, 단타를 쳤구만. 톰슨 말로는 당신이 다음 몇 주 동안 여러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습니까? 돈은 충분히 벌었다면서요. 그건 알 필요 없잖아요. 절 믿으세요. 말해봐봐. 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몇 주 전에 어떤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름은 말해주지 않고요. 2주 동안 모든 약속을 취소하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너무 많은 돈이어서 그곳에 돌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수상하다고 못 느꼈습니까?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어, 대박! 라일라한테 나가달라고 했어. 헐. 오케이. 알았어, 딜! 세비헌트에는 자신들만의 과학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세비헌트가 아닌 대학에 가려는 걸 부모님께서 눈치채신다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하는 거고요. 오빠도 부모님 몰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내일 아침에 페무스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떠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결국 팔아먹은 건데? 일단 법은 법이잖아. 이거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지키고 사셔야죠. 그래야 법이죠. 아니 이렇게 다 봐주면 법을 지은 이유가 없는데? 법은 법이잖아. 안타깝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그럼 몇 주만 더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사장님한테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년보다 훨씬 더 인생이 꼬이게 될 겁니다. 어이구, 우짱이야. 결국 안 돌아가네. 난 몰라. 난 얘기 다 했어. 법적으로 문제 생긴다고 말 다 했음. 난 모름.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해했을 거예요. 잘 됐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신사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계신 고객 이름은 리암 캠벨입니다. 리암이요? 주소는요? 제 이지구 룸폴트 에비뉴 144번지요. 고맙군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리암? 동행이 필요하시다면 로터스 알선소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어, 네! 리암 캠벨. 왜요? 리암 fucking 캠벨. 예? It's taken a moment 왜요? Until it clicked because I never called him that. To me and the rest of my division, 왜요? He was just the chief. That's who the woman had tried to get close to. The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왜요? At the CDI. My boss. Now what? Should I follow the chain of command? 그러니까 왜요? The chief probably wasn't too. 아, 팀장님이 갑자기 그럴 일이 있나? Maybe I should talk to him first.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상사잖아요. 그 저희 그 호텔에서 총 맞았을 때 그 얘기했던 상사 아닌가? 게리와 대화하기. 게리 어디 있어? 밑에 있겠죠?
알고 있다. 수석원님, 아까는 사무적으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단서를 따라가 해서요. 그만큼 가치가 있었나?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일라를 묶어놓은 그 여자는 라일라처럼 보이기 위해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손님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를 흉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 무슨 미션 하나 하겠다고 성형수술을 얼굴을 싹 다 봤군요. 라일라에게 들었어.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거든. 흉내낸 그 여자가 나이든 남자 손님에게서 데이터를 훔쳤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 그 손님은 원래 다른 여자를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취소하라며 돈을 주었다죠. 잠깐만, 왜 굳이 수고를 하는 거지? 원래 예정이었던 그 여자를 흉내내지 않고? 자주 지목했던 여자라 그럴 겁니다. 그 손님이 그 여자를 너무 잘 알아서 그녀가 아니라는 걸 들켰겠죠. 아예 취소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지목할 거란 건 어떻게 한 거지?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단골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라일라일 거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저격수가 그 여성의 새 얼굴에 대해 뭔가 말했거든요. 약속을 이미 수락한 후의 모습을 바꿨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빨리 회복해가지고 보여준 것도 신기하다. 일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케이. 나머진 나중에 정리하자고. 알겠습니다. 본부에서 뵙겠습니다. 지하철 탑승하기. As I was making my way back down through the maze of Matuna's living quarters. 혹시 몰라 같은 편일지. 사람이 모르는 거야. Every detail I uncovered seemed to open up a number of new questions. What exactly was the connection between stolen data and Banny's murder? It felt like there was a bigger plan underneath. Like we were just scratching the surface. 호호. 지하철 탑승하기. 전화 왔다. 닐, 범인의 보트를 확인하는 거 잊지 말라고 연락했어. 지하철역 너머에 있는 항구야. 알려줘서 고마워. 살펴볼게. 아, 그 목표 바뀌었죠? 다시 항구로 가봅시다. 어이, 저 아니! 어? 저기요! 여기 못 가, 담배 피는 거 말고. 항구, 지하철 타고 항구로 가는 거였나? 여기 아니지? 아닌가? 조셉 앤드류 베니가 드루비아 독립을 밀어붙이는 허수아비 중 한 명이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조론에서 태어났고요. 광부회를 시작했을 때 가족은 드루비아로 이전했고요. 붕괴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후 다시 일구역으로 이전했습니다. 베니는 인터뷰와 공개 토의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을 위해 가족이 겪은 착취의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세비언드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족이 높은 업무 강도와 긴 업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겨우 먹고 살 만큼 벌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니는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라 덕분에 법을 공부하고 궁극적으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죠. 드루비아 투데이의 한 인터뷰에서 베니는 자신과 모든 드루비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첫 번째 아내 사이에는 대학생 아들 해리스와 팀이 있으며 법률 자문으로 만난 훨씬 젊은 두 번째 아내인 리사 라코스테 사이에는 두 살 배기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베니와 그의 비서인 로렌시의 부적절한 만남이 여러 번 목격되면서 또 한 번의 관계의 위기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와, 레전드네. 바람둥이 시기 아주 천벌을 받지. 선생님, 마루나 항구엔 무슨 일이시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GDI 소속의 닐 콜레드입니다. 오, 뜻밖이네요. 아, CDI구나. 전 TSW 소속의 해리 트러프라고 합니다. 어쩐 일이시죠? 항구를 좀 둘러봐도 됩니까? 제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보트를 찾고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부두는 TSW 클럽 회원들과 허가받은 손님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경찰은요? 그렇군요. 조사하려는 보트의 아이디를 알려주셨다면 들어가도록 허락해드리죠. 베르타라는 이름의 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디는 220190이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보조에 정착했네요. 허락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보르타! 읽다! 싱크대, 수염을 깎았다. 포켓레이저 절단 장치. 구급상다, 붕대가 풀려있다. 아팠나 본데? 얼렐레? 네, 수염을 밀었네요, 이제. 조사 안 한 거 없겠지? 갑시다! 이러면 이제 지하철 오나? 온다. 문 열어줘! 굿. 이제 본부로 갑시다. 가라 CDI 본부. 렛츠고! 내 사무실로 가기. 내 사무실이 어디죠? 취조실, 사무실. 어이밀, 안녕 사이토. 보니까 반갑네. 이 사건 때문에 신경쓰여 죽겠어. 나도. 두 명이 특별손님을 초대했다고 팀장님이 전달해달라고 하셨어. 위층 있는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야. 누구? 왜? 밀렉스와 다이슨 기업의 CEO들. 베니 장관이 총회마켓 직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대. 오, 채공회사?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이모 언제 맞추는 거지? 어, 이거 미리 바꿔놓자. 깎아. 밀었잖아, 수염. 안녕하십니까, 닐 코멘트 수사관입니다. 안녕하신가, 다이슨 기업의 에버트 다이슨이라고 한. 우와! 다이슨!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내가 오늘 바빠서 말이야. 오, 네, 물론이죠. 두 분은 지난밤 베니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장관이 자리를 뜬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네, 끔찍했다더군. 비극적이지. 장관과의 다음 협상이 드로비아와의 관계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했는데. 자네 진짜 관심은 협상이 아니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비극을 통해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지. 장관이 사망한 이후 드로비아 독립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버렸어. 이미 그쪽에서 모든 걸 가졌으니 우린 그저 현실에 안주해야 한다는 뜻이지. 틈이 없군. 나도 협상 자리에 있었을 텐데. 모든... 어이구, 넘어갔다. 그렇다고 해도 또다시 고통받을 사람은 드루비아 국민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참나, 드루비아 사람은 신경도 안 쓰면서. 자네가 드루비아 독립과 관련해서 신경 쓰는 건 타일러님 판매겠지. 알겠습니다. 두 분은 경쟁자군요.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해했습니다. 그건 어젯밤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말 뒤꼬는 거 봐. 어디 보자. 장관이 편집 증세 보였습니까? 지난밤 장관의 상태 어땠습니까? 앉아보질 못하거나 편집 증세라든지요. 글쎄, 처음 만났으니 평소에 어떤지 모르지. 다혜순 씨는요?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지.
트루비아에서 같은 우수전을 타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가 느끼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 그렇군요. 적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될 수 있지. 그런가? 어쩌면 이 사건 때문에 드로비아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좋은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협상을 통해 독립될 가능성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반란을 일으켜 쟁취하면 돼.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나? 음모설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네. 구체적으로는 없습니까? 이로 인해 언짢하거나 공공연하게 장관을 위협한 사람은요? 없어.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판에서는 오히려 베일에 가려진 위협이 더 흔한 법이니까. 그럼 그런 위협은 없었습니까? 내가 아는 건 없니? 나도. 그렇군요. 어디 보자.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공 사업은 경제 전반의 기둥이야. 로비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세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셋과 수행원들밖에 없었어. 난 그걸 로비라고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사교 모임에 가까웠지. 그러시겠죠. 무역 정상회담을 위해 남겨뒀지. 지금은 주인공이 없어서 중단되겠지만. 그렇군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질문이 또 있을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오! 팀장과 대화하기. 팀장 어딨어? 맨 위? 안 되고? 그 붙여놓은 거 다시 보고 오자. 팀장 사무실 3층. 2층? 3층. 똑똑. 원나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팀장님께서 절 찾으셨다고 사이토에게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만 말하지. 얘기는 이미 게리 수사관을 통해 들었어. 하지만 게리가 말하길 자네는 그 알선소의 고객을 떠벌리고 싶지 않았다고군. 네, 그거 말입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허! 팀장님! 오, 팀장님! 오! 어? 팀장님 취업! 자네 취업이란다. 취향! 그런 취향! 오! 팀장님! 그때 이후로 잃어버린 건 없습니까? 이미 뭔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군. 그냥 말해. 그 가짜 알선소 직원이 자신이 훔친 데이터에 관해 말했습니다. 팀장님에게서 훔친 거요. 그게 조르스 광장에서 저격수가 넘기려는 건가? 맞습니다. 집에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없어. 물론 내 폰을 제외하고는. 팀장님 몰래 폰을 훔쳐봤을 가능성은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건 내 상관하고 이야기하겠나? 아, 그리고 한 가지. 그 쉴레모박이라는 여자한테는 말하지 않았겠지? 네, 팀장님이 괜찮으신지 궁금해하니 연락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필요한 대학 등록금을 다 모은 것 같더군요. 다행이군. 이제 저격수에게 집중해야지. 오케이. 두 명의 CEO들과 얘기하는 건 어땠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뻔하지. 최고의 드로비아 최고의 체감업자와 가라 최고의 체감업자니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지. 하지만 그걸 그렇게 드러낼 줄은 몰랐네요.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말을 좀 아끼는 줄 알았나 보군. 사실은 태양계에서 가장 뻔뻔하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야. 오. 맞아요. 1시 39분에서 쌌고 하류충구역으로 내려갔고 보트로 갈아탔고
조라는 라일락 대신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갔고 그로부터 데이터를 훔쳤죠. 저격수는 그녀에게 그 데이터 같은 USB를 건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 USB를 오전 8시 30분 조라스 광장에서 제3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 저격수와 공범을 혈행범으로 잡는 것이다. 카페에 일반 복장을 한 수사관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할 예정이야. 관리작전은 대응팀장인 쿠마레가 맡겠다. 늘과 나는 옆에서 지켜보다 필요하면 출동하도록 하지. 조라스 광장은 아침 식사를 할 장소가 많은 붐비는 곳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많을 거야.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돼. 질문 있나? 저격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보죠? 그동안 미리 인상착의 정보를 수집해왔어. 그걸 기반으로 하면 돼.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내면 돼. 오케이! 제출! 문제지. 적발! 비올라 케이스! 상처 난팔! 왜냐면 케이스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거울로 하다가 다쳤다고 했지? 어디가 다쳤다고 했지? 맞아, 구급상자를 깠다고 했어. 붕대를 감았다고 했고, 그리고 수염은 깎았어. 머리도 깎았나? 머리도 깎았나? 수염을 깎은 모양이던데. 그래, 여기서 아예 대놓고 수염을 깎은 모양이다라고 돼있으니. 근데 가득 찬 싱크대인데 수염이 얼마나 많길래 싱크대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머리도 민 거야, 같이. 대머리.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염이라 써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자. 오케이. 두둥? 킵 가라 퓨어. 카운트다운까지 90초 전. 젠장,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군. 우리 저격수가 정확히 조준하기 어렵겠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자고. 내가 어쩌다 CDI에 들어오게 됐는지 말한 적 있나? 네, 경찰이었을 때 글로벌 시장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난 그날 오프였어. 하지만 범인이 총을 꺼낸 순간 망설이지 않았지. 오! 그치. 그렇게 우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좋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던가요? 그건 헛소리야. 아, 그게 헛소리군요. 일을 15년 동안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주적 정의 같은 걸 믿으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네는 역사가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역사 전체로 봤을 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착한 사람이 질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대머리! 7초 뒤에 내려가는 건가? 됐다. 대머리 맞나봐! 안 돼! 어?
어? 근데 그도 그렇게 수염이랑 머리카락에 그런 꼬불거리는 거나 그게 결이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남성분들은 그 길러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나? 한국 남성분들은? 호호, 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염 이렇게 막 자라면 막 엄청 꼬불꼬불하잖아. 아, 띠용? 망한 듯? 헐, 잘못한 건가? 일로 일로. 아, 어머머머. 대머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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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일 것 같았어. 대머리가 왜 이렇게 자꾸 끌리나 했다. 대머리였어. 아, 머리 잃은 거였어. 아, 헐. 아, 저 오늘 여태까지 문제지 다 맞췄는데 이거 하나 안 돼. 이런 진장, 이런 진장, 어쩐지 대머리인 것 같더라. 이런 진장. My implants had been injecting me with a substance keeping me alert and focused all night, and now I came crashing down hard. I seemed to remember glances from the people around me. I wondered if there was blood on my clothes, but I couldn't be bothered to check. Agent Reed had been transported off in an ambulance. He had lost a lot of blood and was going in and out of consciousness. The projectile had pierced his vest somehow. I couldn't help but feel like this wouldn't have happened if I had submitted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sniper. At least we caught him and his associate. Whether dead or alive remained to be seen. I wondered if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case, or just its beginning. I finally got up at my stop and left the train. Only to suddenly wake up in my seat again and realize it had been a dream. I decided to stand next to the door for the rest of the ride. 호호. A cool breeze cut into the train cart and through the haze of fatigue when the doors opened. I considered visiting Kat. Suddenly feeling an urge to inhale the woody, slightly dusty air in our old apartment. Catherine affectionately called real things. She loved leather, cloth, plants, and hated the clean metallic surfaces at my apartment. Sometimes I did too.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아, 전부인이 캐서린이구나. 안녕 닐,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인사 좀 할까 해서. 당신한테. 그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 나도 만나서 반가워. 미안, 조금 놀라서. 커피 마실래? 아니, 자러 가려고 했어. 이제 퇴근했거든. 긴 밤이었지. 힘들겠네. 잠깐, 지금 설마 뉴스에 나오는 총격전과 관련 있는 건 아니지? 사실 관련 있어. 세상에, 당신 괜찮아?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지금 여기 있겠어? 장난치지 말고 내 말은 정서적으로 괜찮냐는 거야. 언제는 괜찮은 적이 있었나? 휴, 알겠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아니야, 괜찮아. 미안. 나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근데 대체 무슨 일이었어?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데. 어차피 알게 될거 아닌가, 뉴스에서? 일단 난 요원! 난 다음 지하철을 타야겠어. 안 그러면 지각이거든. 아직 할 얘기 남았으면 이따 저녁에 술이나 마시자. 수면 부족 좀비가 아닐 땐 바로 본부로 가봐야 돼. 다음에 그러지 뭐. 사건이 좀 진척되면. 이제 진짜 가볼게. 아, 한 가지 더. 로라가 오늘 저녁에 반 친구네 파티에 가고 싶어해. 근데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보내줘. 친구들과 놀게 보내줘. 로라는 다 컸잖아. 알아서 잘할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보자니 총에 맞장구 조심하고. 얘도 올라가서 자는 건가? 집으로 가기. 얘집 어디더라? 아까 거기 맞나? 거기 딸내미 있던 집 아닌가? 딸내미랑 같이 살았나? 어제 너무 졸아가지고 기억이 왜곡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 아니었어. 내 기억에 밑에 1층에 침대가 있었고, 여기다. 아닌가? 저기, 잠시만! 네? 어디서 본 개자식인데? 아, 네, 전에 뵌적 있었죠. 그 쓰레기 자식한테 내 동생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그 일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그거 안 지키신 거 아니에요? 돈의 약속 다 깨시고, 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신 거 아니에요? 피해주시면서 사시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이없네.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1년, 그 2주만 버티면 된다는데. 돈 받을 거다 받아놓고. 두덜, 두덜 아주. It hit me with an unusual clarity that even a decade after it had ended, I hadn't ever fully let go of her. I wasn't sure what to make of it,정말 whether to어이가 be happy없네. or to finally push myself to it. I concluded that I would probably just go back to repressing it altogether. 집 도착! 호러스, 밥 줘.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앉는 거고, 지하에 침대. 아이고, 피곤하겠다. Waking up in the early evening was disorienting. I sat up on my bed and allowed the memories from the previous night to pour back in. Banny's body, the hotel, Lila, the shootout. I tried to put it all in an order that made sense and got on my way back to work. A hint of the good mood that had overcome me outside of the villa returned. Once again, it stemmed from what had made me join the CDI many years ago. The feeling of doing something instead of taking a back seat and waiting for death. There was a time when a lack of purpose 개인 started to감정사를 consume me,되게 잘 해놨, 좀 lurking 길게 underneath 해놨네, meaningless daily 자세하게. routines, and self-doubt sabotaging everything I did. Walking among the people outside, I felt even more alienated than usual. It was like they lived in another reality. Many were just getting out of work, looking to do some 그니까요. shopping, meet a friend, have a drink. Maybe I would find my way back to that reality one day. I wanted to, yet at the same time hated the thought of it.
일단 호다닥 지하철을 타러 가봅시다. 응? 어, 뭐야? 어? 전광판이 나갔는데, 헐, 뭐임? 어? 해킹 당했다. 아무래도 이제 선동을 좀 하려고 하나 보네. 역사가 반복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가라의 동지를 회복해 주십시오. 저희는 급친 세비언트 신부인 조세페니를 제거. 헐. 새로 하려나 보다. 그럼 이제 타임아웃이 있네. 48시간. 전화. 네, 방금 봤나? 네! 화면에 전부 적이 나오고 있어. 당장 본부로 오도록 해. 네, 근데 저 지하철 타야 되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그 일시정지 하시고 보시고 오세요. 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문 열어이! 얼른 가자. 이게 무슨 일이래? 내 사무실로 가기. 달려! 어? 거기서 뭐 하세요? 생각. 도시 모습은 항상 똑같다니 이상하지. 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미시나미는 소수의 하류층 사람들로부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 행성의 모든 제도가 사람들의 자유와 그들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지. 종교 광신도들에게 태양계를 넘겨줄 순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개자식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그리고 한 가지 놓친 점도 있지. 아니 근데 어떡해요. 분명히 정부에서 수염만 밀었다고 했는데. 정혁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짜 아이디를 손에 넣었지. 드로비아 출신의 사업가로 더군 아브라함 곤잘레스. 파업이라는 회사의 CEO야. 타일라늄 기반의 전지를 생산하지. 둘 다 위험하지 않은 인물 같았어. 전과가 없었거든. 이상하네요. 드로비아 사람이 반드로비아 테러 조직을 돕다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 여자는요? 얻은 정보가 더 있나요? 아직까진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지. 사이토가 그 방송이 애초에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아내는 중이야. 이미 뭔가 찾았을 수도 있겠어.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지 그래. 사무실에 있을 거야. 곧 뒤따라가지. 알겠습니다. 저격수가 넘기려던 USB는 확보하셨나요? 그래. 안에 뭐가 들어있던가요? 안 그래도 그거 말이야. 팀장님 말로는 법무부 장관이 저지했다고 하더군. 우리가 그에 걸맞는 허가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나 봐. 법무부 장관님이요? 에?
내버려둔 일, 불만 있으면 팀장님께 가서 직접 말하라고. 뉴스에 곤달레스의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있다고.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봐. 네. 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건가? 다운로드. 드루비아에 위치한 파워업이 몇 달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기술적 발전 덕분에 타일러님은 리튬에디 이거 봤던 건데? 뭐야? 봤던 거 아닌가? 아니네, 다르네. 리튜메디에이어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브라함 곤잘레스가 지난주에 독립투쟁의 근거를 공개한 거,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없던 거다. 요 앞부분 이거 리튬을 대체해서 쓴다는 것만 있었어. 팀장님. 팀장님 3층. 우리가 해결할 테니 안심하도록 해. 그걸 여쭤본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해방자들은 48시간 뒤에 다음 공격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놈들을 제시간 안에 잡으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 USB에 뭐가 들었든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텐데. 어, 뭐야? 어? 한통 속이세요? 1800년에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 장관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겁니까? 맞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 잘 들으니 현재 그게 뭐에 더한 것 데이터인지 왜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야. 의심가는 거라도 없습니까? CDI 네트워크 있는 거고 나에겐 접근 권한이 없었어. 어, 팀장님도 없으면 누가 봐요. 사이토와 대화하기. 닐 콜레드 씨에게 눈 플러스, 허벅지 플러스, 가슴 플러스, 최신 펌웨어를 받아 설치하십시오. 비욘드 바디. 오, 비욘드 바디. 이제 시작인가 본데. 사이토가 어딨단? 팀 사무실이 있을까요? 사무소 2층인데? 저 위에는 여긴가 보다. 없는데? 사이토! 여기 왼쪽 못 가요. 막혀있어요. 오, 갈 수 있어요. 안녕 닐! 사이토, 상황은 어때? 솔직히 그 영상 조금 실망했어. 아니 내 말은 가라인 입장에서 내 종교는 조금 이상한 거잖아. 하지만 반세비언트 테러 조직단은 다른 얘기지. 내가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걸 걱정해야 하는 걸까?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야. 대부분 가라인들은 나와 같은 생각일걸? 그러게. 아, 좋은 소식도 있어. 해방자들 영상이 어디서 송출되었는지 알아냈어. 에드스팟이라는 회사래. 도시 광고판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지. 광고를 걸고 싶다면 이 회사에 요청하면 돼. 혹시 몰라서 중심부에서 진행 중인 경찰 작전이 있는지 확인해봤어. 긴급 전화를 걸었더라. 에드스파 서버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접근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지역 경찰서에 연락했어. 오, 오키. 고생했어. 호텔 결제 내역과 알선수 거래에 대해 조사해봐. 저격수의 공범이 어디서 얼굴을 바꿨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차로 갈 건데 같이 타고 갈래? 아니, 괜찮아.
오케이. 뭐야, 둘 다 왜 왔지? 일단은 그럼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죠. 지하철. 다시 조사를 해야 되네. 오픈 더 도어. 굿. Every screen in the city had been playing news reports about the Liberators' announcement. They were the first violent domestic terror group with a political motive in recent Garian history.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struck me about them. This wasn't the usual MO of a conservative group trying to maintain the status quo. It felt much more like revolutionaries hoping to effect change by resorting to drastic measures. 움직인다. 갑시다. 어디로 가지? 에드 스팟 찾기. 못 보네, 지도. 알려준다, 얘. 그리고 사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듯 했고요. 닐, 이쪽은 원순경이야. 여긴 내 파트너 닐 콘레드. 상황 설명 고맙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지. 닐, 경찰에게 신고했던 보안 경비원은 아직 안에 있어. 가서 얘기해봐. 에드스파커 계약한 콕스라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것 같더군. 밤 시간대에 사무실 경비를 도는 일로 말이야. 침입 사건에 대해선 이미 CEO인 알버트 콕스에게 말해뒀어. 사장이 오후 5시 반부터 업무상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는 그의 비서에게 말했지만 대신 취소를 위해 사무실에 복귀해야 한다고 전달해놨다고 하더군. 우선 경비원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그건 묵은 거 아니야. 당신은 무관심한 거겠지. 오늘 집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줘. 응? 안녕하세요, 브라운 씨.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분명 화를 내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됐죠. 그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아... 아이고... 허! 내부에 있나? 바깥을 살펴봤다는 건 안은 안 봤으니까 안에 있나봐! 아직도 있나봐! 아직 안에 숨어있나봐! 진행 중인 문제지. 방송은 챔 모 콕스 브라운. 여보 있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에드스팟 서버실 입구에 인체감지 센서가 있어. 거기서 방송이 틀어진 시간대의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어. 잠깐만 확인해볼게. 확인했는데 센서의 이름은 없는데? 어? 지나간 시간 목록. 굿. 응? 5시 56분, 6시 1분, 6시 2분. 얘가 들어갔다 나온 거고요. 5시 56분에 나온 사람이 없어.
아직 안 나왔어. 간부들이 절 추천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물어보실 게 있나요? 오늘 오후에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침입자를 찾으러 나갔을 때 딱 한 번이요. 그리고선 바로 돌아왔죠. 못다! 방송 고생했어. 안녕. 저와 방송을 튼 사람뿐입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까? 아내가 세비헌트 신더라 오늘 그 영상 이후로 죄송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를 찾는 건 조금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까 아내에게 전화해서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듣더군요. 난하 어서오세요. 어서 방송 고생했어. 안녕.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라코나라고 하는 수사관의 게임을 하고 있고요. 범인을 찾으러 지금 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가 서버실 창문을 부순 것 같다. 아니면 창문을 부숴가지고 나갔나봐. 아직은 조사가 안되는 거 보니까 밖에 한번 보자. 안쪽보다 바깥쪽에 유리 조각이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치, 밖에서 안으...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간 거야.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진짜로? 어, 일로 못 가네? 이쪽에서 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못 가는데?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가? 잠깐만. 내려가는 길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려나? 안 되고요. 길이 어딜까? 어? 이거 뭐야? 출입카드 스캐너입니다. 문을 지나갈 때마다 정보가 등록됩니다. 자, 파리시 갔다 왔고 진첸 갔다 나갔고 리사슈 밑에 하나, 둘, 셋, 넷. 6시 전후잖아. 콕스 인가? 리사 하나 둘 셋 넷. 리사 하나 둘 셋 넷.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맞는데? 다 맞는데, 개수가? 인가? 들어가서 부수고 다시 들어가서 나갔다 온 거야. 콕스가. 왜냐면 나갔다 들어오는 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들어온 다음에 부수고 다시 들어와도 두 번이 찍혀. 그건 뭐지? 출입카드 말입니다. 사장님과 저, 그리고 다른 경비원만이 열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용은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 가지고 오기 위함이죠. 제임스 무어. 제임스 무어? 없다!
잰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쵸? 5시 56분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6시 1분에 저 사이에 나왔던 사람. 콕스. 콕스. 이거 같은데? 캐진 창문을 살펴봤는데 안쪽보다 바깥쪽에 유리 조각이 흐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안에서 유리를 깼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닌 나가기 위해서 창문을 깼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제 생각에 방송을 튼 사람은 정문을 통해 이곳에 들어오고 영상을 틀고 창문을 낀 후 바깥으로 타고 내려가 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 콕스!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은? 안 돼요, 없어. 콕스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명은 제임스와 그들의 사장입니다. 콕스가 몰래 들어와서 방송을 켠 거라 생각하고요. 왜 무언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무언은 출입증 카드가 없었잖아. 콕스 카드를 공유하는 거야? 아, 개인 소유용이 아니니까. 그러네. 그럼 무어였겠네. 지하철 탑승하기. 근데 이거 여기 틀려도 괜찮은 거 보니까 마지막만 잘 맞추면 되나 본데? 뭔가 느낌이? 결국은 그 최종 결정하는 부분만 잘 맞추면 되나봐. 사이토, 니엘 좋은 소식이야. 그 사업가 아브라함 곤잘레스의 폰을 뜯어봤어. 엄청 흥미로운 삭제된 메시지가 있더라. 갈아있는 그 USB를 훔쳐오라고 그를 고용했나봐. 그리고 놀라지마, 메시지는 머큐리어스 네트워크에서 온 거였어. 뭐라고? 대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머큐리어스 네트워크 말이야. 직원 수가 만 명이 넘고 상장된 회사여야지. 게다가 그 메시지는 높은 수준의 암호가 걸린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보내졌어. 그건 고위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지. 그렇다는 건 곤잘레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대기업의 고위 간부라는 거지? 단순한 고위 간부가 아니라 사실상 CEO일 거야. 잘했어, 사이토. 확실한 단서인 것 같네. 이 메시지와 조건을 맞는 태양계 내 모든 회사 목록을 전달해줄게. 해방자들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채울 문제지도 열어놨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격수의 폰에서도 메시지를 추출했어. 우리 팀장님한테서 데이터를 훔쳐간 그 여자한테 보낸 것 같아. 그것도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 폰으로 전달해둘게. 알았어, 끊을게. 해방자들. 이메일이 왔고? 어? 어? 이건 또 뭔 얘기죠? 해방자들의 배우일지도 모르는 회사. 맞네. 야, 많다. 해방자들 배우에 있는 회사 이름은 땡땡이다. 회사는 땡땡이 위치해 있다. 그들은 땡땡 분야를 다루며 땡땡을 전문으로 한다. 와, 이거 완전 빡세겠는데?
콕스 시큐리티로 가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